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NH는 벅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아유, 그래도 꽤 오래 고생하셨네. 그래도, 네. 최근에 오늘까지도 지금 급등이 계속 나와가지고, 살짝 그 돈은 이제, 갈줄 알았더니 안 가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희망이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게 그때 그러면 말이에요. 가장 궁금하세요? 9,500원까지 올수 있을지. 나 손실 안볼수 있나? 이제 그게 가장 네.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NHN벅스 최근의 급등의 이유를 알아야 그 힘을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짜볼게요. 이야기 네. 예, 나눠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이죠. 요즘에 이 종목 올라온 이유 아세요? 지금 네. 모르겠어요.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AI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네. 구글에서 AI를 내는데, 요번에 그 어떤 AI를 내냐면은 이제 음악을 만들어준 작곡 AI를 발표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음원주들이 좀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움직일지 더 갈지 안 갈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 가령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이 더갈 수도 있고 여기서 빠져버릴 수도 있다 이러면은 보유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매도하시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생기네요. 예. 그러니까 갈 이유는 뭐냐면은, 네. 아직까지 구글에서 작곡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뉴스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갈 수도 있겠다. 또 요즘에 AI 관련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시세 편승해 가지고 더갈 수도 있다는 게 요게 갈 이유고요. 못갈 이유는 뭐냐면은 실적은 일단 안 된다. 지금 멀티플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태다. 작년에 실적 보게 되면은, 25억 정도 할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네. 시총이 지금 1200억이니까, 이거는 뭐, 너무너무 비싼 종목이에요, 일단.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이제 딱그 저항선, 480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어요. 네. 요게 이제 못갈 이유예요. 그럼 두 개를 놓고, 저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손실을 많이 줄이셔가지고, 손실이 지금 한6% 정도 나 계시네요. 6, 네. 7%나 계시는데, 그럼 6, 7% 손실권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견딘 게 있는데 억울해 죽겠다. 나 수익 볼수 있다면은 꼭 들고 와서 수익 보고 싶다. 이렇게 버티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AI 관련주들 중에서 후발주자고 AI랑 딱히 또뭐 관련이 뭐 엄청 1대1 매칭이 딱 돼가지고 AI 주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아이고 이 정도 손실 줄였으면 땡큐다 그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를 요만큼 남았는데 그거를 기다리느니 네. 예, 여기서 밀려버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네. 예, 그냥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팔고 나서는 혹시 더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팔고 나서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종목인데, 매도 결정을 내리고 매도한 이후에는, 집도 그렇잖아요. 집한 이후에 몇 년간 그 동네 시세 안 보잖아요. 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판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 1년간 이 종목 보지 마세요. 그게 그럼 제일, 매도는 언제,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될까요? 아마 내일, 오늘 종가랑 비슷하게 아마 시가 시작할 것 같은데, 내일 제 생각엔 시가 부분에서 파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몇 파야 된다고요? 프로에, 뭐 2, 3%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네. 팔 때는 그냥 눈딱 감고 팔아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야 되겠네요.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때 한숨이 들리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 오늘 그래도 가길 손실,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내 뜻처럼 종목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네. 모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렸거든요. 네. 한번 내일 주가 흐름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잘 대응을 네.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NHM 벅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